때문에 든 겁니다. 민주당을 개혁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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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들? 말이 안 돼! 말 안 돼! 저희는 민주당의 내분을 키우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개혁하고 그들이 반성하고 여기에 모인 당원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.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지금도 너무나 억울합니다. 너무나 불안합니다.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이렇게 국민들은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. 민주당을 쇄신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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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당은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제가 제가 지금 어디 사실은 시사탑밥 방송 가려고 나오다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지금 알았어요. 못 살아. 이렇게 방송으로 다 죽어야 돼. 우리 다 죽어야 돼.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누구라도 한 명쯤 국회의원이 가서 또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재명을 지키자 언론개혁, 검찰개혁, 정치개혁 문 대통령 임기 때 안에 하자 하시는 거 맞죠? 그래서 저도 의원들하고 잘 상의하고 설득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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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!